물어주게 됐어요. 이때는 이미 단물이 빨린 거죠. 처음에 이 고영태, 박헌영 세수지 사태 때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이명박 아들의 마약에 대해서 트위터에다 글을 썼는데 뭐 이제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냥 폐쇄해갖고서 돈 물어주고요. KBS만 살았습니다. 저것만 봐도 네. 참 뭐 제가 언젠가 뭐 고영태에 대해서도 한번 뭐 방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가도사도 연구소에서는 짬짬이 얘기했지만 이 고영태라는 인물은 진짜 저질입니다. 저런 고영태라는 인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열불이 납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거든요. 정과가 없는 게 없잖아요. 호스트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호스트의 마약 전과자의 각종 사기, 횡령 이런 걸로 녹진 범죄자를 저 좌파들은 공익제보자로 몰아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습니다. 그때 고영태한테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요. 지금도 진짜 열불이 납니다. 네, 김민재님 감사하고요. 네, 현우 윤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경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가 많아가지고서. 일단, 그, 김무성이 어떻게 저 마약 전과자 사위를 맡게 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김무성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 자기는 반대했지만. 김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권을 노리던 사람인데 이 가족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김무성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 하나도 그 통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였겠습니까? 근데 김무성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뭐 자기 딸이 뭐 울면서 하소연해갖고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 뭐 그렇게 해명하던데 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음모론이 뭐냐면 저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이 불거진 게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그 저 사건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을 미워해서 그 이를테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십상시 그룹이 정보를 흘려서 결국은 저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의 마약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저 사건은요, 굉장히 우발적으로 시작됐어요. 저 중에 그 마약 공급 최고로 붙잡힌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마약에 취해가지고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 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근데 경찰이 딱 잡아보니까 완전 중증 마약범이잖아요. 그래서 붙잡아가서 족쳤더니 이 사람이 아직 약이 들깬 상태에서 다 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죠. 무슨 표적수사 아닙니다. 더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은 왜 저 사위를 맞았냐? 뭐 딸의 사랑?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김무성의 대권 용식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어떻게 기사가 났냐. 자, 이거 보십시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김무성이 충청도 사위를 맡는다. 네. 김무성 대표의 차녀가 결혼식을 치르는데 그 남편이 충북 지역의 재력가인 이준용 신라개발회장의 아들인 상균씨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사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김무성 대표는 그때 새누리당 대표죠. 대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의 연결고리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균의 아버지가 충북의 완전 지주거든요.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수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충청이 중요하냐?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권의 캐스팅보드는 충청이지고 있다. 왜냐? 이미 전라도, 경상도는 정해져 있고 뭐 서울, 경기, 인천 해봤자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 충청도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반기문 대망론이 설득력을 얻은 거고 문재인에 이어서 안희정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안희정이 충청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김무성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대권을 하려면 충청도 지역에 토론한 결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충청의 대부호의 아들을 사위로 선택한 겁니다. 무슨 아름다운 사랑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가 되니까 뭐 어? 딸이 울며 불며 매달려서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무슨 어? 무슨 어? 노벤스의 주인공처럼 이거를 포장하는데 아닙니다. 김무성이 대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충청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충청 지역의 재벌이랑 전략 결혼을 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저 결혼 엄청난 마담두가 성사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정략적인 결혼이었단 말입니다. 김무성이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내가 대통령 하려면 내가 어? 자기 지역구 부산이니까 경상도는 됐고 자기 또 아버지 회사 전라도 회사니까 전라도도 나는 다 힘쓸 수 있고 아 내가 충청도의 힘이 없구나 그러려면 충청도하고 혼인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충청도의 부호에 충청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 회장의 딸을 사위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포장을 해요? 문제가 되니까. 네. 이 이상규는 마약이 그냥 뭐 어쩌다 한번 뭐 걸렸으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걸렸어요. 코카인 5회, 필로폰 5회, 엑스타시 대마 5회. 걸린 것만 15회입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상습 투약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김무성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몰랐다. 어? 재판을 했는 것도 몰랐고 자기가 그 사위 자기 사위가 감옥 간지도 몰랐다. 출소하고서야 알았다. 네? 처음에 결혼할 때도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는데 자기 딸이 사랑한다고 울면서 꼭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저 김무성의 해명이 믿겨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김무성 사위의 일탈 이렇게 보기에는 김무성의 야망이 대권을 향한 야망이 결국은 자기 딸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린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저 사위가 문제에 있다는 것을 김무성이 과연 몰랐을까요? 옛날부터 신사동 선샤인 호텔, 보스 호텔을 너무 많이 간 나머지 보스 호텔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남자인데 그리고 김무성 나름 정치인이잖아. 얼마나 보좌관들 많고 정보라인 좋아요. 한 번만 검색해봐도 저 이상균 마약범의 날라리다.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자기 사회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김무성은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새끼가 좀 문제는 있지만 내가 대권을 하려면 충청도도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얘 문제 일으키면 내가 내 힘으로 막아주면 되지. 오히려 딸이 아버지 정치 인생에 방해물이 된 게 아니라 김무성 본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딸의 결혼 생활도 딸의 인생도 망가뜨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보십시오. 김무성 보면 장녀는 허위취업, 차녀는 특혜채용, 사위는 마약취업. 아들 하나 있거든요. 네. 아들은 배우입니다. 네. 아들은 멀쩡하게 생겼죠. 네. 좀... 저 김무성 아들이 배우잖아요. 잘생겼어요. 네. 저는 예전에 그 김무성 아들하고는 한번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 김무성 아들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영화 감독이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이라 술자리에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는데 술 마시면서 보니까 김무성 아들이더라고요. 네. 아들은 뭐 아무래도 그때는 아들은 배우를 해서 그런지 좀 겸손하더라고요. 네, 아들은 제가 김무성 아들하고 술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선 좀 되게 아들은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또 모르는 거죠. 뭐 그때는 뭐 제가 기자였고 그 아들이 그때는 신인 배우의 입장이었으니까 뭐 기자 앞에서 뭐 겸손한 척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김무성과 이 문재인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요. 저는 저 김무성 딸 의혹만 해도 저것만 갖고선도 딸은 물론이고 김무성도 수사받고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저 앞에 얘기한 그 자기 두 딸의 그 취업 청탁이 굉장히 세거든요. 큰 딸은 근무도 안 하면서 심지어 해외에 있으면서 장인회사에서 수억대의 급여를 받았고 작은 딸은 수원대학교에 특혜 채용이 됐고 또 사위는 물론 마약을 하고 걸린 건 사위의 잘못인데 그 사위의 마약 수사를 김무성이 영향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런 의혹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김무성은 사실은 지금이 돼도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전하잖아요. 사실 이거 외에도 김무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폐수산이 뭐냐 하면서 박근혜 정권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지만 김무성과 김무성의 측근들은 안전하잖아요. 네. 심지어 확실하게 걸린 김성태마저도 결국은 죄를 벗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김무성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 문재인이 김무성은 안 건든다. 왜냐? 자기한테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친해요. 그걸 제가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김무성의 둘째 딸의 결혼식, 저 마약 사유와의 결혼식. 뭐 김무성도 뭐 저거는 그게 자랑할 만한 결혼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거든요. 신라 호텔에서. 그런데 정치인은 거의 안 불렀대요. 김무성이 자기 둘째 딸의 결혼식에는. 그리고 좀 뭐 자기 딴에는 조촐하게 한다고 하객을 뭐 한 뭐 50명만 불렀다고 하나? 그런데 이 김무성의 둘째 딸의 결혼식에 정치인 중에서는 굉장히 의례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무성 둘째 딸의 결혼식에 정치인 거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때 모 매체에서 그 비공개 결혼식 몰래 찍었는데 정치인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무성의 딸에 참석한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이거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누구냐?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이거는 제가 썰전에 나온 걸 캡처했는데 이게 사실 기사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 딸의 결혼식에 정치인을 거의 안 불렀는데 의례적으로 참석한 사람이 문재인이다. 그럼 이 김무성과 문재인이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경남중학교의 1년 선후배 사이죠. 이 동창회에서 찍힌 사진 뭔데 얼마나 친합니까? 네. 이러니까 김무성이 지금 저희가 선거 부정, 선거 조작 취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파 유튜버들과 전쟁하겠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 도와주려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무성은. 그리고 이 김무성의 끌만이들. 네?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김세연 등. 다 이들은 김무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되게 스피디하게 진행하는데도 좀 자 이제 지금부터 그 이태임 얘기할게요. 네, 오늘 그래도 이태임이 연예인이니까
네, 이태임 얘기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수리수님 감사하고요. 네, 신영경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되게 흥미진진하고, 제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얘기인데, 이태임이란 여배우는 어떻게 김무성 사위랑 연결이 되어 있냐? 네. 지금부터가, 네. 좀,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많을 거예요. 네. 일단, 그, 이 사진은 유명하잖아요. 이 사진. 그, 요트 사진. 예. 네. 그러니까 이 요트 사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여기에 뭐, 그, 이명박 아들, 김무성 사위, 그리고 여기 홍익점으로 있는 여자가 이태임이다. 네.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 다들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좀 얼굴이 가리고 있어서,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진만 보고서 아 좀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할 수 있지만 솔직히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태임도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태임 본인은 이거 자기 아니다. 자기가 그때 살이 더 쪘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진에서 확실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네, 이게 그 노영호 그 미즈메디 병원장의 아들인 노영호의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물론 노영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 구글의 그 검색 기록을 통해 갖고서 구글 캐시를 통해서 이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저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 사진의 맨 왼쪽이 노영호예요. 맨 왼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노영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시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저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미즈메디 그 노영호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이 이제 이태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이 사진에 그때 있었던 설명이 상균형 몰아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상균이 아닐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다들 선글라스 있어서 일단 확실하지는 않아요. 노영호만 확실하고 이태임도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태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네, 일단은 조심스럽게 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요트 사진에 이태임과 노영호 그리고 이상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닮았다. 네. 근데 이 사진이 공개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태임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네. 갑자기 은퇴 선언이었어요. 갑자기. 근데 물론 본인이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여배우들이 결혼한다고 은퇴합니까? 네? 임신한다고 은퇴합니까? 잠깐 실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태임이 이 드라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김희선도 나오고 김선아도 나오고 이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서 이 품이 있는 그녀가 엄청나게 시청률 올렸거든요. 근데 이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서 이태임이 한창 주가를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행소년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이 이태임이 비행소녀에 출연하면서 자기가 2년 동안 일이 없어서 집을 팔고 그냥 12평 원룸에 산다 이러면서 가난한 척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예능은 다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태임이 어떤 여잔데? 네, 이태임이 어떤 여잔데? 2년 동안 일이 없다고 집을 팔아서 12평 원룸에 삽니까? 가난하게. 네, 이태임이 어떤 여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이미 은퇴했고 본인이 제가 엊그저께도 방송했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본인이 사라지고 싶어서 네이버 프로필까지 지웠는데
뭐 이태임을 다시 소환해서 뭐 그녀에 대해서 뭐 폭로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일명 이해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여배우의 착한 척, 약한 척, 가난한 척에 속고 있다. 전 이태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녀가 어떻게 연예계에 데뷔하게 됐는지, 연예계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12평 원룸에서 똑순이도 산다? 그런 모습이 예능에 나온다? 또 그런 모습을 또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의 뭐 공격 대상이 뭐 이태임이라는 여배우는 아니니까 오늘은 김무성, 그리고 김무성 사위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이태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언급할 텐데 자꾸 저런 그 여배우들의 눈물, 이미지 메이킹에 속으면 안 돼요. 다들 뭐 이태경 하면은 기억하는 게 네. 이 영화죠. 이 영화. 네. 이 황제를 위하여라는 이 영화가 흥행은 별로 못했는데 이 영화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죠. 네. 일단 뭐 이 영화 쪽 사실인데도 굉장한 임팩트가 있잖아요. 네. 사실 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민기인데 제가 또 민기하고는 친해가지고서 네. 하여튼 이태임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닙니다. 네. 그 예원하고 예전에 그 주얼리 예원하고 욕설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좀 와전돼갖고서 좀 처음에는 이태임이 가해자처럼 됐다가 나중에 예원이도 보통 아니구나 해갖고서 좀 상황이 반전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태임 보통 여자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태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김무성 사위의 마약 사건 거의 마약 공급책이 다이렉트로 증언해서 다이렉트로 구속됐습니다. 그 아까 저 보고서에 보면 성동구치소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동구치소가 마약 수사를 전담을 하는 데거든요. 거의 다이렉트로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왜냐? 이런 아저씨가 변호를 해준 거죠. 전직, 바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최고 실세. 정관도 이런 정관이 없죠. 전직 중앙지검장이 심지어 선임계도 안 냈어요. 선임제도 내지 않고 김무성 사위의 마약사건을 몰래 변호했습니다. 이 최교일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인지 최교일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물론 최교일이 김무성하고만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상균의 아버지 그 회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쪽에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서 이 변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김무성 사위를 집행유예도 빼주고 최교일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김무성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죠. 네. 여기까지는 제가 뭐, 그,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